Sexy song. 많이들 오시나요? 네네네네네네네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아유 이분들이 다 그럼 뭐 다들 귀중한 분들인데 니들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저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 많은 분들도 이제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예. 사람 많을 때 이제 많은 팀분들 앞에서 하면 좋은데 뭐 아닐 때도 있죠. 그러나 마음이 좀 든든하네요. 우리 저기 형님하고 형수님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꽉 찬 느낌이야. 뭔지 모르게.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신다. 그래야 돼. 사람이 건강한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형수님 건강한 거 조금 나눠서 형님한테 좀 주고 그래. 상대적으로 조금 말라 보이잖아. 에? 용가리 투표야? 고집이 용가리 투표처럼 생겼다. 아, 내가 아는 동생하고 좀 많이 닮았다. 아, 예, 예. 아주 그 친구가 마음씨가 너무 굉장히 좋거든요. 아,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얼굴만 봐도 벌써 법 없이 더 아, 살겠구만 보니까. 마음을 베푸는 쪽이 커. 받는 것보다 이게. 동생이에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사실 난 정책이 반스 입고 있는 거지. 아유, 좋아 보인다. 뭐, 저기, 해수에 오셨어요? 아, 어제 오늘 가요. 어제 오셨어요? 예, 네, 어제. 그럼 공연도 보셨겠네? 네, 공연도 보고. 버드리님 아, 버드리님 공연 보러 왔어요? 그럼 난 내려가면 되지, 뭐. 그냥. 이왕이면 나 있으면, 아우, 버드리님 보러 와도 이러면 되지. 아유,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줄 알았더만, 숨. 거시긴 해, 뭐. 어제 버드리 부모님 공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제가 카페에서 오셨는데. 뭐라고요? 아, 동영상 찍어서 카페에다가? 네. 아, 본인 카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여기, 아, 버드리 품바님? 네. 그 카페에다가 올리셨어요. 네. 버드리 세상 거기. 아, 거기에다가? 카페에다가.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참 올렸겠지? 원래 회원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회원이었는데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럼 쟤는요? 어? 같이 떨 거지? 거기가 아, 나 잘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이 형님 하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좀 궁금하다. 직업이요? 응. 깍두기. 어? 깍두기? 양아치니? 자동차 정비하세요? 네. 아 그러세요. 기술직이구나. 네. 어우 좋겠다. 그래서 얼굴이 착한가봐. 그거 좀 바르고 다녀. 남들은 뭐 흑인이 지나가는 줄 알겠어. 아니 건강해 보여줘. 구릿빛 피부랑 건강해 보여서 좋긴 해. 하나 물어봅시다. 혼 있죠? 혼. 이거 빵빵거리는 거 있잖아. 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요. 어디를 만져야 돼요? 어? 봐야 돼? 막 전선 막 있는 거 그걸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막 체크를 해봐야 되죠. 이야 전문가랑 확실히 다른 날 뭔가 딱 결론이 딱 이거 아니면 저거다 딱 나오네. 아까 아, 요, 무림이 품바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약간 정비를 하셨는가 봐요. 약간 사이비로 배웠는지, 전선을 다 뜯어갖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지, 그거 못 찾으면 아예 고치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확실히 다르네. 뭔가. 응? 어? 전선을 뜯지 말고, 그렇지. 전선 앞에서. 찍어보면 끝나요. 찍어보면, 그래.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저 새끼는요, 안에 전선을 다 뜯어갖고, 무슨 거 먹고, 그렇게 해서 못 고치면, 저기, 원인이 안 나오면 못 고친다고 저지랄. 역시 전문가랑 다르다. 그러면 지금 좀 해줄래? 나 안 나오는데. 아, 장비가 또 있어야 돼요? 손으로 안 돼? 아, 오래되면 눈빛으로도 알잖아.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오래되셨어요? 정비하신 지? 24년 됐어요? 자, 그럼 24년이라. 그럼 40이 넘었다는 얘기네? 그렇게 안 보인다. 어, 진짜. 장비 필요 없이 나는 요금만 찍는데. 제가 무림이에요. 다 듣고 있었어? 아, 미안해. 아, 또. 내가 아까 결론을 내렸잖아. 맞아. 어? 돈을 바꿀 필요 없이 차를 바꾸면 된다고. 그렇지. 그게 땡큐래. 그게 정답이래. 그래. 야, 대단하네. 돈도 대주지도 않을 거지.
어, 내가 들어가면 되지. 알겠습니다. 아, 참, 기분 좋아진다. 여기, 저기, 이분하고 두 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아, 진짜 많은 분들 오셔갖고 너무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저, 우리 누님들. 저번에,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저번에, 저기 누님들처럼 연세가 좀 저 정도 나이 또래의, 어, 누님들한테 내가,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니까 팍 하고 한 분이 가는 거야. 그래서, 어, 왜 그러지? 그냥 말만 붙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쓱 돌아오더만.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나이가 얼마나, 저기 들먹은, 나이가 많고 안 먹은 니한테 무슨 어머니 소리를 들어야겠냐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하더니 기분 나쁜가 봐. 그냥 누나라고 하면 좋을 걸 어머니라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멘트를 바꿨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젊게 느껴지고 싶은가 봐. 사실 보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얼마만큼 내가 생각을 젊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몸과 마음이 그렇게 젊어진답니다. 그쵸? 아니, 니들 말고 저기 누나들. 남자의 인생이라는 노래 하나 천천히 제 시간 좀 올라가도록 해요. 내 생각에는 여기 많이들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오셨던 누나들하고 여기 예쁜 베스트 커플하고 여기 좀 춤 잘 추는 디스코 최고의 춤들 우리 형님하고 저 옆에 있는 동네 이모님하고 우리 저기 우리 아산 팀들 안녕하세요. 야,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공연. 이 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연장 된대요? 진짜로? 오, 연장 된다고 그러네요. 오, 그러면 또 내일 또 와서 족배니까 하겠는데 더 죽겠는데 아이고 나 죽겠는데. 아니 해수욕장 행사가 너무 힘드네. 전에는 아 뭐지? 한타임들 똑같이 냈었지만은 여기가 이상하게 더 힘든 것 같아. 사실 우리 그 각설이들이 이거 막, 이 막걸리를 사실 막 뿌리거든. 우리 이제 오면 털을 다진다고. 그래서 막걸리를 막 뿌리고, 저희가 푸닥거리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안에서 그런가 이상하게 몸이 쭉 쳐주기 힘들고, 노래에도 막 목이 막히고, 아,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좀 고전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친해질만 하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네.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뭐 내일 뭐 어떻게 되려는가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근데 왜 앞에 안 앉아? 왜 이렇게 중간이나 뒤에 앉아요? 누구예요? 다 자리 박아놨어. 아,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자리를 박아놨어? 말 너무 이쁘게 하는데. 아니, 잡아놓은 거라. 아, 잡아놨다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누나들처럼 얼마나 이쪽 베스트 커플처럼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대화도 나. 아, 좋죠? 어? 촬영하려고 버드리님을 네. 알고 있거든. 나중에 촬영할 때 앞으로 와 지금 뒤로 가고 앞에서 보니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니까 얼마나 좋니? 나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어쨌든 남자의 인생이라는 거 하나 올려드리고 신청곡이 있습니다. 신청곡 대주시고 뭔 노래 좋아해요? 여기는 좋아하는 거. 어디서 왔어요? 천안에서 왔어? 어머, 그렇구나. 아, 천안 팀들 좀 많이 오시는 거야. 여기서 가까워, 그래도 좀 멀지 않아요? 한 2시간 반? 응? 한 시간 반? 2시간 반. 에이, 뭘 2시간 반씩이나 그래. 천안에서 같은 저 충청권인데. 밀려서 그렇지, 그럼. 밀려서 그렇지. 원래는 한 40분이면 와, 여기. 응? 한 시간 걸렸어요? 20분. 니들 솔직히 얘기하고 화물차 타고 왔니? 알았어, 아이, 농담이야. 아이, 나는 그 농담을 못하니, 그게! 농담하죠. 잘 받아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나는 같은 충청도권인데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더니만, 깊숙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한번 밀려버리면 막 20분, 30분은 막 그냥 밀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는? 대구? 대구는 대구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랬지? 좀 편안하신 것 같아요. 대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재개그예요? 아재개그인데 어떻게 알았지? 아재개그인지? 오라버니 개그.
니들도 아줌마 아저씨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우, 그래도 저기 저녁이 되니까 좀 낫네. 아까 낮에는요, 땀이 올라오기 전에 땀이 나가지고 정신이 어지럽더라. 아, 더위를 먹은 것 같아. 내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막 이 허공에 막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 막 위에 쭉 안 보여. 나우치만 보이나? 지금 봐봐요. 지금 참치 뱃살하고 막 이렇게 막, 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참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가. 자, 남자의 인생이라는 거 한 자락 찬가 한마디 올려드리면서 우리 버들이 공연단의 제 야간 공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인생 출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이쁜 누나 그 의상이 바뀌었다. 아, 아까 그 의상이 좋던데. 진짜 딱 20살 결혼한 이후부터는 진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게 집안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는 나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 죽으라고 달려 처자식을 위해서 결국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마누라한테 구박받아 자식들한테 칭혼. 아휴,
인생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껍데기 인생인 것 같아. 예? 공감해? 본인 간상도 그래. 고통은 아닐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자식은 있어요? 어? 없어요, 신혼이요. 어? 신혼이요? 아니, 아니. 뭐또 왜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 나 물어봤는데. 사람 부담스럽게. 신혼처럼 보였어요.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 예. 네. 누가 문제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건 뭐.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일 수도 있어요. 뭐 자식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내 품 안에 자식이 크고 나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이거든요. 보지를 않아. 아니, 돈이 아니고, 자기. 돈도 돈인데 자식들이 어울려주려고 하지도 않아. 딱 어렸을 때가 이쁘지. 야, 중학생 됐는데 아빠 얼굴도 안 쳐다봐요. 딱 들어가면 집구석에 가있고 밥 같이 먹잖아요. 풍경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탁 있으면 아버지가 숟가락 들면 그때 자식들도 숟가락 들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어떻게 저기 상황이? 전부 다 자식들, 딸들 다 핸드폰 쳐보고 있고 뭐 쳐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앱이나 애미나 똑같이 다 네 명이서 핸드폰만 쳐보고 있어. 누구 보냐 그러니까 버드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지 뭐. 네. 아무튼 저 즐거운 인생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 네.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다들 이뻐요, 우리 회원들은. 아 진짜로. 아니 고개 들지 마세요, 우리 뒤에 있는 회원들이. 아니 보이는 자리 이렇게 나.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참, 아니, 우리 회원들도 너무 정감이 있어요, 여기. 진짜 가족 같아.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우리 이제 버드리 품마님 공연단, 우리 회원분들이 처음에 조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낯설고 대면대면 하다 보니까, 저도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는데, 딱 마음을 열고 친해지니까, 오, 막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와서 힘들면 힘들까봐 와서 힘내라고 손을 꼭 잡아 팁 주면서도 손을 꼭 잡아줘. 저도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딱 저 손을 꼭 잡아줘. 이게 힘이 굉장히 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나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손을 한번 꼭 한번 줘요. 오빠 내가 개그가 너무 하이개그를 치는가 봐. 이거 얼른 못 받아들이네. 이거 눈치가 없는 건지 뭐. 말이야 이거. 예? 어떤 거야? 아 잡아달라는 거는 아닌데 앞서서 팁을 줄 때 이렇게 팁을 줄 때 이렇게. 아 아니 아니 아니. 농담이야. 아까 뒤에서 깎고 있구만 그러더라고. 오빠 자꾸 돈 얘기하지 말아요. 막 그래가지고 왜?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잖아. 어, 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돈 많아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진짜 거지 같잖아요. 이렇다고 그랬어. 내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부시고 툭 튀어나온 말이야.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돈을 주면은 진짜 이상하게 꼭 돈을 바라고 멘트를 날린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는 성의는 무시 안 하겠습니다. 받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 진짜 영광인데? 제가 우리 주머니 속에서 돈 있으면 드리고 싶어. 이분이, 이 사람의 목소리가요, 얼마나 참 중요한지 너무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어느 분이, 김현주? 라디오에 보면 김현주라는 라디오 DJ가 있어요. CBS? 네, 아마 거기서 있을 텐데. 그분 목소리 듣고,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김현주라는 디스크 자키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무림이 품마님 때문에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무림이가 이렇게 보여줘요. 뭐 소리를 자꾸 음악을 듣는데 말도 무림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러줘요. 그리고 뭐 홍두깨님, 뭐 무림이님 이랬더라고요. 어?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누구지 하고 이제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 사실 제가 그때 이 선생님 얘기 들었을 적이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그렇다고 아줌마 제가 아줌마 아니, 진짜 아줌마
저 그 DJ 그 목소리 제가 그때 기분이 조금 울적하고 좀 안 좋았었거든요. 사람이 다 좋을 때가 없잖아요. 늘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딱 목소리를 들으면 나 보고 싶다 무림이한테 그랬어요. 나 저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 공연할 때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다. 목소리가 너무 사람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막 흥분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목소리겠지. 근데 오늘 너무 잘 본 것 같다.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정말. 이럴 때 웃으면 어떻게 되니? 아, 진심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2만 원인 줄 알고 3만 원 줬네? 하, 너무 큰 돈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 부채 좀 필요하다. 어떤 거 부채 없나? 부채 없나? 부채 같은 거? 어. 부채. 아, 예. 예? 만약에? 아, 예. 아, 해야지. 아니야. 혹시 잔소리가 길어서 그래요? 우리 회원들 말만 하면은 자꾸 말 많다고 나한테 빨리 노래를 하시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막 알았어 빨리 할게. 그래도 5만원 채워졌네. 여기 3만원 넣고 2만원 넣고. 알겠어. 만약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만약에. 글씨 너무 잘 썼어요. 제가 글씨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여자분 목소리 좋은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우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 서천인가 갔을 때 방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서천. 그리고 혼자 사신다고. 저 예? 개가요? 개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내가 그까지 개한테 당하겠어요? 참 사람은 혼자 계신다고요? 방이 네 개고 방은 하나만 필요해요. 갈게요. 주소 당첨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사람들이 너무한다며. 나 또 돈통 안 갖다 놨네, 나는. 나는 무시하니? 나 진짜. 아, 아무리 참 그렇지만 그래도. 아유, 내가 제일 귀여워하잖아요. 아, 뭐, 이뻐 죽겠어, 너무 남자 같아가지고. 알았어. 아주 운동이야. 만약에 한번 주십시오. 만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확실히 공연장을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막 어울려줘야지 정말 재밌는 건데, 아, 여기 오셨던 분들은 극장 공연들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좀 많아.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소중함을 또 한번 느낍니다. 어머, 얘 눈치 있는 거 봐봐. 너무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야, 노래에 감명을 받았어요? 어머, 기대기는 그래도 또 이렇게 고급스럽네. 그래, 고마워요. 어. 아, 정비해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기름칠해가지고 이런 걸 좀 받아도 돼? 아, 여기 여 하나 갖다 줘. 아유, 그래도 아니 나 미안해서 그래. 아유, 어? 아유, 여 하나 갖다 줘. 3천 원 받아와. 아, 농담이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줘. 아니 아니, 아유 참 또 만 원짜리 주지. 아, 이 새끼 5천 원이네. 작전대로 안 들어. 아, 아니. 왜 줬어? 아, 그냥 진짜 이런 게 다 각설이 공연 중에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또 5천 원 더 줘야 되잖아. 아, 잘 고맙습니다. 야, 이 큰 복돈이네. 아유, 뭐. 아니, 저기,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 지금, 그렇지. 내가 딱 보니까 세대가 저하고 좀 맞는 것 같더라고. 40대는 지나졌고. 네네. 그러니까 저하고 맞는 것 같더라고. 나도 사실 7080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7080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좀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오시는 세대들이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가는 노래를 좀 하고 싶은데 한 자랑만 더 할게요. 무슨 노래? 7080 문 밖에 있는 그대. 아, 좋긴 좋은데 분위기 계속 조지는데. 아씨. 어? 그냥 문 밖에 있는 그대 할게. 무슨 커스터디예요,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소매대와. 예? 소매대와. 어, 누나. 그래. 그런 노래도 좋아. 그래. 그렇게 꿈에대화도 괜찮다. 네. 근데 누나 돈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문 밖에 있나 보다 할게요. 잘 들었어요. 농담이. 요거 다음 바로 그러면 꿈에대화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 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저 야간 공연은 저하고 버드리 품마님만 나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시간들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 밖에 있는 그대 박강성의 노래 청해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성원아, 사랑해 성원이. 마님 앞에 얘기하고 싶어. 성원아, 태우랑 내 리오래. 오빠랑 함께하자. 상원아, 나도 상원이를 사랑해. 그대 세상은 건강 오래전 얘기지. 너무 처음 피어난 가슴 뜨거운 사랑 그대
지금 내 눈이 나를 좋아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싸우듯이 걸어 나오시면
내가 돈을 안 받습니다. 도망갈 뻔했어. 돈을 이렇게 쥐고 오시길래, 아우, 다행이구나. 아, 고맙습니다. 아우, 또. 근데 내가 항상 연출, 제 보이스에 솔리드가 어울릴까? 보고 싶은데. 이걸 줬잖아.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유, 신청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솔리드의 노래. 오늘 진짜 세대를 완전히, 아, 막, 뛰어넘고 난리가 났네요. 즐거운 발맛에 갑자기 훅 떨어졌다, 갑자기. 나중에 이제 창까지 한번 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떼하고, 아, 솔리드의 천생용.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혹시 듣고 싶은 노래는 없어요? 물론, 알겠습니다. 내가 안 물어봤었어요. 근데 괜히 내가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월 빼고. 그게 너무, 아니, 아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뭐 조져도 돼요. 어차피 뭐, 우리 식구들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뭐, 화가예요? 화가야? 아, 진짜. 이거 뭐, 지어지는 거 아니야? 멋있어. 아, 이게 나도 보이나? 나도 보이나? 나 여기서부터 안 보이니까 전부 문신이야. 아, 고맙습니다. 우리 각설이 내장, 내장이란다. 각설이. 네? 내장. 네. 아우, 진짜 큰 돈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예,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공연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장씩,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아니야, 진짜로. 와, 오늘 초대박이다. 아까 오전에 나온 것보다 지금 한 3배 정도가 나온 것 같다. 여러분들, 이게 저기, 물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데, 사실은 이게 정말 늘 얘기했지만, 그냥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진짜 돈으로 보이네요, 이게. 낮에 조졌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은 저에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최선을 더 다해서 제 시간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없다 흘렀다 그치? 일단 자 노래 떼 솔리드 혼났나 봐 그냥 돈만 받아가면 안 되겠어요? 같이 오셨죠? 좋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동생이에요? 아니에요? 아 불륜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올려주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아마 좋아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땡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날 고생했던 목에 놓고 기원하고
열정을 뺏는 거 부르고 싶어. 자, 한번 해볼게. 저 한 번도 안 물어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태호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형이 한번 해볼게. 가모. 시간이 또 놀다 보면 어? 안될 때문에 고맙습니다. 누나는 뭐 응? 괜찮아? 응? 신청곡 없어? 괜찮아? 어? 아무거나 정말 진짜 우리 저 공연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희끼리 막 얘기를 해요. 여기서 누워서 똥을 싸도 그 자체가 공연에 대해서 그냥 이쁘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인연의 눈동자를 마주쳤던 분들은 다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연단에 있는 모든 분들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공연을 하든 무슨 노래를 하고 조지든
그 한 것도 다 그냥 공연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호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박수 함께 항상 주세요. 아까 한 곡 뭐 있었지? 아까 한 곡 더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복장을 할 때. 어? 아, 세월 되고 길게 놓은 구름 안 좋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세월 되고 길게 한 요것만 딱 올려드리고 제가 북장을 한테 이제 길게 못합니다. 북장을 한테 여러분들께 복을 한번 드리고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 이 마이크 같은데. 그래서 딱 달라지잖아. 어? 내 목소리 안 나오잖아. 아니야, 진짜. 이렇게 나와, 지금. 내가 일부러 그려놨잖아. 얼마나 잘 나오니 바람도. 자 눌러주세요. 시간이 없네요. 기다리고 계시네요. 부담스러워요? 안 보이는데 계세요 저쪽으로. 아 아니야 저기 있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가족입니다. 정말 온몸이 땀이에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박수 한번 줘요. 다시 박수만 칠 거야. 이제 함성원 불 좀 꺼줘봐요. 내 인생사 너놓고 일어나네 버려버리게 일어나네
제키를 좀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너무,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늘은 오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북장은 나한테 이제 올려드려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북장은 나한테 준비 세팅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한번 좀 치고 가야지. 자, 여러분들, 오늘 저 몇 분 많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큰 점수 주시고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 영어로 뭐예요? 아이치. 자, 감사합니다. 출발. 보이진 않으신데 돈 쓰는 씀씀이는 굉장하시다. 형님 이렇게 쓸 때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저기. 죄송해요. 도로 드릴게요. 제가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는.